첫 번째로 가볼 곳은 홍천의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쉽지 않은 요즘 정말 스위스 같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홍천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무궁화 수목원 입구에는 지금 코스모스가 정말 가득 피어있는데요. 단순히 코스모스만 피어있는 게 아니라 이곳의 풍경은 마치 스위스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아름다운 코스모스 밭 뒤로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건물을 보면은 정말 여기가 홍천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무궁화 수목원은 아침 일찍 방문하시면 안개가 끼는 일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전과 오후 두 번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오후에 방문하셔야 그리고 하늘이 깨끗한 이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내부 또한 다양한 호스텔과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파란 하늘과 어울리는 홍천의 풍경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이국적인 홍천 무궁화 수목원은 지금은 꼭 한번 가봐야 할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천 서성면으로 떠났는데요. 지금 홍천 서성면은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황금 들녘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황금 들녘 옆으로 코스모스가 한아름 피어 있어서 이 색깔의 조화와 가을 향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홍천 서성면에는 이렇게 가을 들판과 코스모스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약 3km 정도 쭉 심어져 있는데요. 가을의 상징인 코스모스와 황금 들녘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곳의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성면 체육공원으로 가시면 주변에 코스모스가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 체육공원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서성면은 지나가는 길에 서성면이 있다면 한번 들려서 보실만한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볼 곳은 홍천의 남면인데요. 앞선 두 곳은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있지만 그 꽃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옆에서 머무르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남면 코스모스 밭은 정말 넓은 부지에 코스모스가 한아름 심어져 있는데요. 이곳 코스모스들은 높은 곳에 또 심어져 있고 키들이 정말 커서 이렇게 가을 하늘과 함께 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남면 코스모스 밭도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조용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코스모스, 바로 이 홍천의 코스모스 포인트 세 곳을 소개해 봤는데요.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면서 정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을이 빨리 가기 전에 많이 여행 다니시면서 이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